그 인형은 거기 나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저번에 같이 조심해. 네, 앉으시고 다 앉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찍고 빠지겠습니다. 저기 문을 어떤 내용으로 오신 거죠? 상주 드려야 되는 분은 6일까지 1차 개고 기간이 정해졌고요. 다음 2차, 3차 독촉 후에 그 이후에도 강제 퇴거가 잘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강제 집행 절차를 받는 절차로 거치겠습니다. 안에서 뭐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있나요? 안에서는 지금 일단 저희가 이번 환자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했고요. 예, 안에 지금 현재 시설물 현장 확인을 거쳐가지고 예, 향후 이제 견적할 때 이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뭐 가시적으로 어떤 병원 측과 협의를 해야겠지만은 뭘 일단은 뭐 자율 이전 원칙으로다가 1차, 2차, 3차 개고하고서 그 이후에도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순으로 거쳤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네, 대응 수위를 좀 높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부당 이득 수익 올린 거에 대한 관한 청구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신데 백수도 증액을 하고 좀 이 청주병원의 대응 과정에 따라서 좀 대응 수위를 좀 높이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세요? 현재까지 부당 이득 청구 소송 45억에 대해서 청구 취지 변경을 했고요. 지금 청주병원에서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그 결과를 보고서 예, 처리하도록 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측의 지금 입장이 좀 궁금해요. 저희 입장이라 하면 과연 이제 청주시나 시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건가?
첫 번째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까지 오게 되고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청주시는 굳이 뽑을 것이 없는지 과오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나 시장님께 질문이 아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고까지 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좀 시의 대응이나 협의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족했다고? 그것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훨씬 더 짧게 말씀드리면 행정이라는 부분이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어울려져서 살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행정이고 행정행위이고 그래서 행정권인데 행정권이라는 단어를 행정권력으로 의아하는 건 아니신지 그리고 저희 사례만 본다면 짧게 보면 뭐 반년 정도의 협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길게 보면 약 3년에 걸친 협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보상 절차 전에 법적인 절차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도 있었고 많은 부분이 협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매듭을 짓지 않고 바로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글쎄요. 법이라는 것이 항상 마지막 수단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처해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그런 마지막 수단을 그렇게까지 당시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아쉽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그건 적정하지 않지 않은가 그런 바르딱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청주병원 측에서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회거에 계속 불응을 하실 건지 그 어떤 현재로서는 회거 조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쉽사리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이 아니고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근 10년인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압박도 받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네, 능력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명도도 마찬가지고 부당 이득금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 행위 자체에 대해서 너무 납득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가 됐든 환자가 됐든 어쨌든 청주시고 대표하는 우리 시장님이시라면 저희도 물어보고 싶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